오늘 말씀은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유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도 역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자,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를 볼 때 오늘 이 시편 5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여호와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5편을 보니까 본인은 의인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한 말은 어째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냐,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16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여도 이 행위, 육적인 행위를 보지 않고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께서 헤아려 주기를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어떠한 것을 살펴보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떠한 심령인 것을 살펴보느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는 심령인가 하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신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죽음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내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고 그분만을 간절히 찾고 찾는 가난한 심령이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바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찾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주인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교만한 자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2절 말씀이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참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집을 짓는 수고도 헛되게 되지 않고 성을 지키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헛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주께서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정말 간절히 찾고 찾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 같이 정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단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벌써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거죠. 그 사모함은 어떨 때 사모함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니까 주여 나의 심령을 헤아려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오니 나의 이 기도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단장을 할 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우리 심령을 우리가 단장을 하는 걸 어딜 단장하래요? 우리 심령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어떻게 단장하라고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온유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왜? 육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사는 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심령이 항상 잔잔한 호수같이 주님 앞에 다
맡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으니 그 심령이 안정된 심령이다. 우리는 안정된 심령이 될 때까지 자라나야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정을 하시면 안정된 심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동함이 있다면 아직은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정된 심령을 갖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으로 지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사람, 주님이 모든 일을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의 눈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하고 그의 귀가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인다고 베드로 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하지만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그 다음에 대적하신다. 주님의 낯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주님도 그들을 향했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세상에 사는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를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단 한 분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어떻게 기도할 때 얻게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고 말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그러니까 아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또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누가 우리를 도와서 뜻대로 기도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3절에 이 다윗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은 해가 뜨는 걸 말하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 그냥 기도를 드리는 거구나 라고 이거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가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유는 아침이 올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0편 6절에 다윗의 고백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파수꾼이 아침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밤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고 그 아침을 맞기를 원하는 게 파수꾼인 거예요. 그가 밤새도록 깨어 있잖아요. 아침이 와야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나 라는 얘기는 아침이 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밤에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나 아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이란 뜻은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밤의 시대에 우리가 늘 기다려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심령에 아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침이 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문제가 다 많이 있죠.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픔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거.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받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침이 온다는 건 주님의 역사심 안에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다윗이 주께 기도하고 바라냐? 분명히 주님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오는 주님의 날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날이 찾아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침을 기다리는 다윗이 왜 주 앞에 그가 기도하고 바라느냐. 그는 그 약속대로 의를 바라고 그 의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의 안에 거하는 게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둠의 때를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산다면 내 심령에 그 영광의 햇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의 안에 거하는 의인이요.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의 안에 거하는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서부터 6절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지 못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악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 시편 1편 할 때 설명드렸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의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는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도 못하고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행악자들을 주님은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 마귀야,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나 속이는 자들 다 마귀에게 속한 자요. 이런 사람들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시편 59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볼 때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심령의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의 생각, 죄라고 되어진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말하죠. 주의 집에 그는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앞에 4절에서 6절에 말한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두 군데를 읽겠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27절요. 같은 21장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에게 속하여서 같이 거짓말하고 속된 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가 주를 경외함으로 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그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그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잠언서 19장 23절에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에 이르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자일 것이다.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아침에 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그에게 아침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왜? 8절 말씀이 여호와는 원수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주의 의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원수들은 진멸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아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구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여호와는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데 그들의 심중이 악하다고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이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심령에 사망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권세자이신 여호와가 자정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망의 권세자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사망이 가득하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 거예요. 이 안이 썩은 시체가 있는 어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들 심령에는 더러운 썩은 것들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 악이 가득하나 그 입으로 나올 때 뭔가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열린 무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혀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살리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임수라는 거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을 먹이는 독사의 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술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런 자들을 대적하시고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아내어져서 주님을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서 뭔가 의로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끔 하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도록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항상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행위로는 나오는 건 독일 뿐이다. 사람의 행위로는 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은 세상에서는 의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착하다라고 선을 행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그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그가 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음을 주님은 말하고 싶고 모든 자들이 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향해서 나오게 하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주인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그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주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건 내가 어떤 행위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의를 힘입은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인내로 말씀을 지키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해요. 믿는 인내로, 믿는 인내로 이 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아침에 주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을, 그래서 그걸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쫓겨가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밤의 때는 주님 앞에 인내로 시험의 때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늘 어떤 심령이 되냐? 겸손한 심령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오늘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 58장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패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이 공의가 그의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뒤를 호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할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오늘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쫓기는 신세,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신세이면서도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전에 들어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고백할 만큼 그에겐 구원의 아침이 올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방패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호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분명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가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맛본 자, 또한 그 구원을 함께 나눈 자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의 사람이에요. 함께 찾아서 봉독할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에게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면서 기도한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서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오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심령으로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구하고 찾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공의로 행하시고 내 뒤에 그 영광의 빛으로 호위하시면서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한 굶주린 가난한 심령같이 여호와를 찾고 찾고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갓난 어리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찾고 찾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요. 여호와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밤이거든요. 이 밤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이 밤에 내가 그 아침이 올 때까지 내 영이 잘 그 의인의 상태에서 잘 가기 위해서는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돼야 돼. 의인의 간구는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은 뭐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간구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주로 믿는 사람은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오늘 말해주고 있고 그와 같이 주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속되고 가증한 자로 여겨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나온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정죄함을 받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내 꾀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내 심령이 어떠하냐 어떤 자가 되어져서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겠는가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늘 굶주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이 저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오늘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심령을 돌아보시기를 구하고 그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심령이 되어졌어. 아버지께서 그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심령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게 의의가 없이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해와 달에 그 빛이 필요 없든 그 여호와가 등불이 되어지시니 말씀이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 사는 자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인해서 결단코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정말 이 어둠을 잘 지나가서 다윗이 아침을 기다리며 그 아침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에게 구원을 보이실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주께서 분명히 그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드러내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인내로서 우리 이 어둠의 때를 다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갓난 어린아이가 신령하고 순전한 뜻을 사모하는 것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구원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무엇이든 주 앞에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금식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흉악의 결박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 멍에 매여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또 정말 그 악한 영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 멍에를 꺾어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린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양식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증거되게 하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